사무라이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노노마다고 그러한데 간시다. 누나야, 고양아다리. 요 가서 이웃제. 이 사람이 주인공 이구치입니다. 창고 정리 일을 하고 있고요. 남들은 일이 끝나면 이제 술 한잔 하러 가는데 이 이구치는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그래서 별명이 황혼의 사나이. 예, 해가 질면 집에 간다. 이 이구치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치매 걸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성 주인의 물품 검사 시간. 고츠라와 모다라디 간스. 10년 됐도 맛이가 変わりますね. 예, 마다 여이까? 가중의 ものは 庶민의 お手本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무사苦しいのはいかんぞ. 一刻も早く働き者の嫁もらって、このようなみっともねえ暮らしから抜け出さねばならね. 何顔なんだあればいい. 私はこの暮らしを王様が考えておられるほど惨めっては思っております。방금전에그성주인한테성주한테혼나고나서도정신못차렸죠아내가없어서아주지저분하게하고다니는데무슨생각이있는지삼촌의결혼제의를거절합니다결혼이아니고재혼마다스타노今日さ、旅してたそうだろ。しかし、天下は変わるんだぞ。俺は侍辞めて百姓になる。巴さん、どうかしたのか。この婿の豊太郎というのは大変な手段での。殴る、蹴る。오랜만에친구를만났는데그친구의여동생도모에도모가그술집술꾼한테시집을가가지고맡고있다는이야기를듣게됩니다도모예요여자아무래도친구의여동생이다보니까어렸을때부터같이놀았겠죠근데이제커서는좀서먹서먹해진그런사이이구치네집에놀러왔습니다너또거가기다려도모예와도모있다도모예와さっきから申すように今夜はババの屋敷さ嘘言うなんぞお上にまで頼み込んで力ずくで巴を離縁させたの俺は女房に逃げられた男と城中の笑い者にされた巴だけ巴呼び捨てはやめてくださいガンス何だ貴様腕さ覚えがあんのだろうな도모의남편이술꾼이라가지고정식으로이혼신청했는데집에와서막소란을피웠죠근데어이없게이구치가거기끼어들어가지고결투를하게됩니다도모의전남편이랑와가류하는보드간스그래서와이트스를우리를바깥에쓰는가길소剣の首が飛んでましたの。いや、負け犬は自分からは喋らねえだろ。この度のこと、イーシブラ兄の口からようやく聞き出しました。私は嬉しゅうございました。お嬢ちゃんたちとお掃除をしたり。お洗濯をしたりいたしましたいずれまた檻を見てお手伝いに伺いたく存じます巴さんは1日か2日おきにうち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そうそうそう実はおめえさん話があるここでもね巴のことだと思う冗談半分でセベの嫁にでもなるかこう言ったらの
안 보 오서는 안심이 났대. その 조담은 許さねえど. 아리와 마지메니 고다이단다소. 야메레. 나도 뭐 사실 이 이구치도 그 도모에한테 마음이 있는데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월급이 뻔한데 이렇게 와봤자 고생시킬 것 같으니까 그 결혼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도모에랑 도모에를 좋아하지만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집에 데려와봤자 자기 욕심 채우려고 데려와봤자 고생만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도모에한테까지 들어가고 도모에는 이제 이구치 집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와스도 도도시대 가로 호리사마노 오타쿠사 키테 모라이테. 하이 쇼지 이타시마시타. 맹고이 고다노. 야분 소치오 요비다시타노와 호카데모니 용의 나라자로 지타이가 실타이시다. 하세가 시마이카 관계자의 처분도 수데니 고조이니요테 스마세다가 한시토시테 충성을 尽くしたのに. なぜのことがめなのか切腹などはせん。余も善右衛門判明により御命頂戴する。余は一刀流の剣客、そちは戸田流の小太刀を使うそうだの。明日、多宗我どきまでに余も善右衛門を討ち取れ。 네, 여기서도 그 토다 스승이 나오죠. 그 숨겨진검 오니노치메에서도 나온 그 같은 토다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에 그 정권의 그 지지하던 그 무사들이 이제 할복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할복을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그 토다 스승한테 검술을 배웠던 이구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아, 이제 하겠다고 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神の命を受けて出かけるなど先身なりを整えなくてはならねえのに、もしお時間が許せばお手伝いいただけますかの。お着物は？そこさ、今出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예, 하기 싫은 일인데 명령이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월급을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랑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모에를 부르죠. 저는 이제 가난해서 못 불렀는데 이번 일만 이제 성공하면은 이제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도모에한테. 근데 이미 도모에는 다른 남자랑 청혼이 들어온 거를 승낙해 버렸다는 이미 한 발 늦은 거죠. 私が 馬鹿で感じた. 사소 これを縁でがんしょうの。横善右衛門は今では人間ではねえ、獣でがんす。やっぱりお主が来たか。さあお抜きください。どうだ一杯やらんか。 そうしゃっちょこばるな。切るのはいつでも切れる。要するにお前は旦那に言われて掛け金を取りに来た使いっ走りだろ。長谷川殿の命は藩主の命と信じて忠勤を励んだつもりである。黄昏。
わしはなんで腹を切らねばならんのだ。お主、奥方が老害で亡くなったと聞いておるが、そうか。お嬢はんは何ぼの時で。16歳。네, 이구치가 그 요거를 주기로 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자기랑 처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저러고 있는 겁니다. 時々 아시다노 고메가 나쁘날 것도가 ありましたの. 오누시모 고로시탄다노. 토토 武士の魂の刀を打ってしまいました。恥ずかしながらこれが竹光でがんす。お主、わしを甘く見たな。근데그와중에목검을가져왔다니까갑자기돌변하죠자기우습게봤다면서やがて友恵さんは私たちの母親になってください。あ、지금ナレーション하는저목소리는저꼬마막내꼬마입니다이제그꼬마가세월이흘러서이렇게큰거고그래서도모에는그청혼들어온거파괴하고이구치랑같이결혼을합니다근데이구치는어이없게도3년있다가총에맞아죽습니다전쟁에휩쓸려서 네, 그렇게그딸이지금저화면에서막내딸이죠이렇게아빠와이구치와도모의무덤에꽃을주면서영화는끝이납니다네2002년작황혼의사무라이였습니다그야마다요지감독의그사무라이3부작중에하나입니다저번에소개해드렸던숨겨진검온이노츠메그다음에황혼의사무라이무사의채통그세가지다그소설원작소설이있고요후지사와슈우헤이의후지사와슈우헤이의원작소설이었습니다근데영화를보면은뭐액션영화가아니에요다사무라이가나오지만그뭔가그허무한거있잖아요인생뭐있냐뭐이런내용입니다대부분다허무한근데영화자체가세편다아주잔잔하면서내용이흥미롭고재밌고뭐그런영화입니다꼭안보신분들은꼭보시기바라고요다음에다른영화소개해드리겠습니다